네, 요즘 들어서 제약바이오 분위기 좋은데 오늘 신기술 전문가인 추천주로 올릭스를 제시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토마토 투자 클럽 이 최원주 전문가와 체크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장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또 워낙에 이슈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중점적으로 볼 만한 내용들 오늘 또 준비를 해 주셨죠.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금융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사실 정치권 내에서는 청문회 없이 임명한 네 번째다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지만은 또 경제적인 또 주식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와 관련된 멘트가 조금 더 관심이 가실 거예요. 필요하다면 금지를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요즘 같은 장세 간절히 바랬던 그런 멘트가 아닐까 싶은데 이 내용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지금 뭐 2300도 일시적으로 깼었고, 지금 2300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은, 지금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가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손 놓고 있느냐, 어디까지 빠지면은 결국에는 개입을 할 것이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시장에 개입하는 거는 뭐 그다지 좋지 않지만은 공매도, 신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의 금지, 일시적인 금지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수급이 많이 지금 취약해가지고 공매도는 대신에 이제 많이 좀더 증가하면서 지수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커 보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번에 어느 정도 좀 이런 조치들이 좀 빨리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2000선 무너지면 뭐 나올 것이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차피 좀 시장이 어려운 만큼 좀 발빠르게 좀 대처하는 게 맞지 않느냐. 2000선 무너지고 뭐 1800, 1900뭐 이렇게 가서 금지하느니 지금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지금 개별 주식 지수 하락폭보다 개별 주식의 하락폭이 훨씬 더큰 만큼 빨리 좀 어떻게 보면은 개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번 기회에 만약에 한다면은 상환 기간하고 담보 비율 등의 좀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금 결국에는 한국형 공매도 제도를 좀 확립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저도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래야지 한국 증시 같은 경우 변동성이 좀 너무 큰데 변동성을 줄이면서 결국엔 장기적인 지수 레벨업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증시의 반등을 위해서는 공매도를 금지를 해야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공매도를 전체적으로 금지를 하면은 뭐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 뭐안 되는지 않느냐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결국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매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상환 기간 담보 비율 조정 없이 놔두면은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더라도 일정 부분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증시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놀이터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뭐 저는 MSCI 편입이 되든 안 되든 우리나라 지수 레벨업하고는 전혀 뭐 무관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어가지고 이번에 손질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우려스럽겠지만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개입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빨리 얘기가 나오면 지수의 하락폭은 어느 정도 좀 멈추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토를 한다라고 했는데 언제 실행되느냐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공매도라는 제도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력적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워낙에 반색을 하는 그런 제도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도 한국형 공매도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빨리 뭔가 좀 제도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시장 빠질 때 보험주들이 강했습니다. 특히나 손보사들, 이 백내장 과잉진료를 규제하는 그런 정부 쪽에서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실손보험이 너무나도 남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2분기부터 손보사들의 실적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실적 전망되고 있나요? 네, 일단 지금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백내장 수술비, 즉 과잉 진료에 대한 것이 크게 감소하면서 2분기에 뭐 손보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2분기 들어서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분기 장기 위험 손해율 같은 경우는 1분기 대비 3에서 5포인트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백내장 수술 장기 위험 손해율 기여도가 높았던 보험사 중심으로 실적 개선 폭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손해보험이 11%로 가장 높고요. 현대해상이 4.7%, 삼성화재 4.4%, DB손해보험 4% 정도로 이제 지금 장기 위험 손해율 기여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험사들의 유리한 대법원 판결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자동차 손해보험률이, 사고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뭐,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거의 뭐, 사고율은 높아지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실손보험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보험률의 개선이 결국에는 실적 개선에 손보사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손보험과 자동차 손해보험의 결국에는 수익성의 개선은 보험사들의 이익 개선, 뭐 이익 체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보사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의 대표적인 수혜주죠. 뭐 그것까지 맞물린다면은 뭐 2차 역마진의 감소와 자동차 손해보험률 감소, 그 다음에 실손보험 지급률 감소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더 확실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 대비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보사들 같은 경우는 투자 여건이 굉장히 좀 우호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네, 어제 5% 넘었어요. 네, 어제 뭐 급등을 했죠. 어제 급등을 했고, 뭐, 보시면은 지수 하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안정적인 투자도 가능하다. 네. 그동안에 손보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 오를 때 어떻게 보면 많이 못 올랐었는데, 지수 약할 때도 5% 정도의 강한 상승이 나온 것을 보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투자가 유망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DB손해보험도 차트 모습 뭐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하나손해보험은 어제 윗꼬리 달기는 했지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장기위험 손해율이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개선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손해보험도 지금 주가 좀 빠져 있는데 좀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손보사들 관심 가져보자. 실적이 2분기에 좋을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종목은 아톤입니다. 이 종목 뭐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가져오신 이유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아톤은 핀테크 금융 플랫폼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보안 인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안 솔루션 구축 및 안정적인 라이센스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은행권의 모바일 OTP 도입 유도 추진으로 인해서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모바일 OTP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아톤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에도 뭐 영업이익률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는 아톤이었네요. 이렇게 오늘장 봐야 될 체크포인트, 추천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